이거 너무 큰데? 요절병통인데 이거? 지금 위에 스파크 심장은 뜨거 깜짝 깜짝 시선들은 강경 기대기 못해 야 시트콤 아니야? 걸렸어 이것들 봐라 잠깐만 내가 그 범죄 현장을 또 찍었어 내가 니네 이렇게 또 안 했다고 할까 봐 시스템이라고 했어 시스템이라고 했어? 연습실에 있죠 어머 아 이 생각을 몰랐어요? 시스템이라고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 지금? 내려가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왜냐면 일반 대표님이 아니잖아요. 맞아요, 걸그룹. 걸그룹 출신이시잖아요. 세상에. 다 자기가 했던 거야. 그렇지. 머리 위에 있어요, 머리 위에. 니네 군것질 하잖아. 이게 단계 지금 땡기거든? 먹으면 안 된다니까, 식단 이외에. 이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요가 너무 심하게 와. 맞아, 맞아. 진짜 고루로 안 하게 잘해. 멋진 경험에. 살아있는 경험담. 예쁘게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. 이거는 니네 아이돌인데 어떡해. 어쩔 수 없어.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치팅데이를 갖자고. 네. 난 걸그룹 안 하길 잘했어. 섭외받았어. 진짜 안 하길 잘했네요. 그것 때문에 안 했구나. 니네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. 집에서 싸웠어, 이거. 와! 그릭 요거트. 근데 양 너무 적어. 아 근데 여기 이제 후원이 주는 거야. 바로 앞두고서는 이렇게 안 주죠. 셀러파이브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아 셀러파이브 짜장면 먹잖아요. 난 좀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. 군것질을 대신에 좀 안 하고. 이야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잘 먹는다. 이게 사 먹는 거 하고 대표님이 직접 해서 갖다 주는 거고 어때요?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는 그 정성이 담겨 있다 그렇지.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? 네, 완전 많이 느껴져요. 애들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 맞지? 네, 맞아요.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? 이거는 파는 거랑 다르잖아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우리 대표님은 무작정 굽는 걸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힘든 게 있었나 봐요. 부작용을 아는 거지. 네. 대표님은 저희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? 바라는 거? 너네 속마음을 시시때때로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되게 중요하죠. 소통. 내가 때로는 너네한테 엄청 무서운 호랭이 선생님들처럼 막 호통칠 때도 있지만 그 가는 길은 그래도 함께 잘 좀 재밌고 즐겁게 잘 갔으면 좋겠어. 그냥 언니같이.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더 성공하지 않을까? 네. 무섭기만 한 대표님은 아니신가 봐요. 제가 무서울 때는 진짜 냉철하고 무서운데 애들이 너무 예쁘잖아요. 또 아기 같고 상큼상큼 금쪽이들이잖아요. 뭔가 잘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. 대표님이 아이돌 출신이라 더 한마디 한마디가 와닿지 않아요?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걸그룹이셨잖아요. 네. 현실적인 조언들을 딱 해주시면서 이제 감정적으로도 위로를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딱 와닿게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. 우리 전체적으로 좀 안무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구나. 네 시작 It's gonna b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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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nna b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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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에 이모션들로 이 어둠을 채워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왜? 보은아 거기서 조그맣게 나오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야 야 야 이것보다는 야 야 야 야 야 야 약간 이렇게 와 대표님 아이돌이었다고 잘해보라고! 잘해보라고! 진짜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셔가지고 오늘 다 문 닫아! 오늘 다 문 닫아! 뭐야? 어? 어? 저 머리는? 오늘 다 문 닫아! 이키 이키! 수희가 잘 못하면 망치는 거야, 수희야. 분발했으면 좋겠어. 무섭다. 이런 라인 하지 마세요. 이거 지금 여자곡 아니죠? 와, 멋있다. 오. 잘 쳤지. 저 TV 보는 거 같아요. 제가 사극으로 장문 편집 하는데 안 읽어. 야, 쌤이 바빠, 지금. 아, 네네. 저희 옛날 사람이라 전화로 해야 돼. 뭐라고? 한 명씩 안 오고. 아이고. 야, 정말. 와,
많이 바뀌었네. 저 흰머리. 그러니까요. 얼마나 고생했으면 머리가 하얘졌어요. 그러니까요.